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와르르르 멸망을 합니다. 그 말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발칸 반도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그 말은 뭐냐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나톨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구 터키죠. 그리고 발칸 반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다 장악했다는 것은 흑해, 아유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맨날 나오는 흑해를 이슬람 세력이 완전 장악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유럽이 중동 찍고 중앙아시아 찍고 중국으로 가는 실크로드를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크로드 가려면, 그러니까 유럽이요. 뭐 지금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교육을 하려면, 누굽니까? 저 유럽인데요. 오스만 투르크님, 잠깐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땅을? 뭔 헛소리입니까? 못 가. 못 가요. 하, 웃자노 이거. 우리 유럽 중국 가서 그 거래해야 되는데, 아, 어쩌지 이거. 뭐 어쩌기 뭐 어째. 다른 길 알아봐야지. 해서 만든 게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항해 시대예요. 당시 후추는요, 서유럽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후추. 후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후추가 저기 뭐 인도라든지 이쪽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유럽은 육식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육식이라는 게 그 당시 냉장고가 없으니까 쉽게 부패를 하겠죠. 그리고 또 고기 자체도 맛이 있지만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고기에 조금만 후추 딱 뿌려 먹으면 샤라라라라라 후추. 한번 후추에 중독되면 못 빠져나왔어요, 그때요. 그런데 이 후추를 수입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서유럽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특히 물론 곧 당시만 하더라도 그 베네치아, 그러니까 지금의 베니스죠. 거기서 중개 무역을 하긴 했어요. 중개 무역을.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와 서유럽 중간에서 후추 중개 무역을 했는데 베네치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진, 코미션을 엄청 많이 붙여가지고 팔다 보니까 비싸졌어, 후추가. 자, 유럽 지도 한번 보십시오. 베네치아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그나마 약간 염가로 후추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점점 서쪽으로 가나 봐. 서쪽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후추 가격은 더 높아지겠죠. 귀하고 물건도 없으니까. 야, 왜 우리한테는 후추 안 주노? 미안하다, 스페인에서 끊겼다. 맨 끝에 나라 포르투갈은 왜 우리는 후추 안 준단 말이야? 미안하다. 아, 말 했잖아. 스페인에서 오다가 물건 다 끊겠다고. 아, 그럼 우리 포르투갈은 뭐 먹고 살라고? 네 알아서 해. 그래서 진짜로 포르투갈 지도 보고 계시죠? 가장 먼 포르투갈 후추 구경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요. 어쩌긴. 그럼 우리 바다로 배 타고 나가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인도까지 한번 가볼까? 해서 어쩔 수 없이 후추 구하러 포르투갈이 시작한 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대항해 시대입니다. 맞아요. 스페인보다 먼저 시작했어요, 포르투갈이. 왜? 후추 구하려고. 우리가 그 뭐 알고 있는 바스코 드 가마라든지 마젤란.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희망봉 돌아가지고 쫙 인도까지 간. 다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왜? 후추 구하려고. 결국에는 그 약간 나비 효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비 효과. 발칸 반도와 이 뭐라고 할까? 옛 동로마 제국을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을 하면서 후추 교역이 끊기고 후추 구하려고 포르투갈이 시작한 것이 대항해 시대이다. 그리고 뒤 이어 가지고 스페인도 대항해 시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에서도 1492년에 이탈리아 사람 콜럼버스가, 저 돈 좀 빌려주시면요 저희도 인도 가가지고 후추 좀 갖고 오겠습니다. 알았다. 너희들 그 내가 돈 빌려주고 배 빌려줄 테니까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간 포르투갈 꼭 따라잡아라.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사벨 여왕이란 여왕이 통치하던 때였거든요. 나 이사벨이 너돈 빌려줄 테니까 가봐. 너 이름 뭐라고 했지? 이탈리아 사람? 제 이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합니다. 콜럼버스, 메타버스, 몇번 버스라고. 하하하하하. 그래서 스페인의 돈을 받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인도에 후추 찾으러 가다가 네비 잘못 찍어가지고 절대로 신대륙 발견 아니에요.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 있었어요, 선주민이요. 그리고 콜럼버스는 인도 찾아가는 거였어요, 후추 얻으려고. 근데 네비 잘못 찍어가지고 쭉쭉쭉쭉 대서양을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한 거거든요. 자메이카. No woman, no cry. 자메이카. 그래서 그쪽 동네,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있는 고기가 이름이 서인도 제도예요. 왜? 이름도 솔직히 거기 바꿔야 돼. 콜럼버스가 거기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인디안이 된 거거든요. 남미는 인디오가 된 거고.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는 인디안이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인디안은, 정말로 간디가 태어난 그 인도 사람을 인디안이라고 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에요. 노래 바꾸세요. 인디안 인형처럼이 아니라 원주민 인형처럼, 워워워워워. 하여간, 미국이 건국이 된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꼬리에 물고 가면은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점령한 여기까지 온다 이거죠. 너무 비약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결국에는 그 여파로 미국이 탄생한 거라니까요.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결국에는 그이 스페인이 남미를 장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다 멸망을 하게 됐죠. 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학자들, 기술자들, 과학자들, 네, 이슬람 밑에서 내못 산다, 나 이민 간다, 해서 다 서유럽, 나름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서유럽으로 이사 가요. 그러면서 브레인들이 몰려오면서 그 암울했던 화형시켜라 마녀다, 아 뜨거워, 브레인들이 몰려오면서 중세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열립니다. 그때는요, 서유럽은 과학의 과자도 없었어요. 병 걸리면 마녀다, 아프면 마녀다, 예, 마녀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당시 동로마 제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파악을 한 상태였어. 이 질병, 세균에 의해서 어떤 병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고,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인데, 서유럽은, 마녀다! 다 와서 깨우쳐 준 거예요. 마녀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병 걸린 겁니다. 진짜로? 이야.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다 서유럽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중세시대가 끝나고 그 이름도 유명한 빰빰 르네상스 시대가 열립니다. 하여간 이 메흐메트 2세가 일단은 이 동로마 제국, 옛 동로마 제국의 땅을 꿀꺽 낼름 먹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메흐메트 2세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동로마 교회에서, 정교회에서, 메흐메트 2세님, 다른 건다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 황제는 안 된다니까요. 정통성, 그놈의 정통성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가 지금부터는 짜르라고 불린다고 몇번 말씀드립니까? 아, 답답해. 이제 말이 안 통하네. 메흐메트 2세가 여기서 격분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동로마 제국 황제가 된다는, 나도 로마 황제 되고 싶다고! 안 된다니까요. 참, 말을 안 듣네. 화가 난 메흐메트 2세가 뭘 하냐면, 그래? 그렇다고 그지? 야! 나 가만 안 놔둬. 기독교 정통성의 중심인
이탈리아 로마 내가 공격한다 해서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로마를 공격을 해요. 맞습니다. 지금 바티칸 시티가 있고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로마를 치고 들어가요. 하지만 당시 로마 그리고 교황청 군대가 생각보다 저항을 강력하게 합니다. 약간 만만하게 봤어요. 메흐메트 2세 도시 하나 점령하는데 무슨 우리가 대군을 끌고 가냐. 그래서 군대도 별로 안 끌고 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항을 강하게 하니까 교황청에서 어라? 어 이거 야 이 작은 고추가 좀 맵네. 좀 하는데 너희들 딱 기다려. 어? 어. 야 이왕 우리 군대 끌고 온 김에 말이야. 저 밑에 이집트 잠깐 우리 점령 좀 할까? 로마 기다려. 내가 군대 좀 더 끌고 와가지고 이집트부터 정리한 다음에 밑에 다시는 로마 치고 올라올게. 그런데 1481년 메흐메트 2세는 이집트를 원정하러 가는 길에 그만 길거리에서 객사 병사를 하고 맙니다. 참 허무하게 죽었어요 메흐메트 2세요. 근데 이 메흐메트 2세 뭐 업적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이제 발칸 반도까지 확대를 했고 즉 그 말은 뭐냐면 이슬람이 유럽으로 진출한 거예요. 동로마 제국 멸망을 시켰고 흑해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메흐메트 2세가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를 대제국으로 건설을 한 사람이 메흐메트 2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탄불 요즘 많이 다시 가시더라고요. 코로나 어느 정도 뭐 이제 누그러졌는지 이스탄불 시내 한가운데 가면요. 말 타고 있는 어떤 아저씨 동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양반이 바로 메흐메트 2세 동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우리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 동상 딱 있는 것처럼 이스탄불 한가운데는 메흐메트 2세의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하여간 메흐메트 2세의 업적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새 수도 이스탄불 빠르게 재건을 해요. 다시 국제적 대도시로 만드는데 뭐니뭐니 해도 돈 문제죠. 돈 문제.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줘요. 세금 혜택이요. 여러분들 오세요. 서울로 오세요. 이스탄불로 오십시오. 서울로 오시면 이스탄불로 오시면은 일단은 저희가 엄청나게 면세 혜택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드립니다. 종교의 자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오스만 투르크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단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그 메흐메트 2세가. 우리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는 원래 한 뿔입니다. 솔직히 그건 맞아요. 지금 치고받고 싸우는 이슬람이랑 기독교 원래는 한 뿔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면 약간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신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여호와신은 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고 아브라함 똑같이 한 뿔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유대교는 뭐 다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메흐메트 2세가 강조한 거예요. 다 한 뿔이고 단지 믿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탄불은 다민족, 다종교, 다 어느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 쓰던 말 그대로 써요. 써. 그리고 뭐 섞여 안 살아도 돼요. 너희들끼리 동네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살아요. 기독교인들은 저기 살고 뭐 유대인들은 저기 살고 다 따로 편하게 사십시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이스탄불 가시면요. 지금 이스탄불도 그래요. 튀르키예는 이슬람교 국가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이슬람, 유대 다 서로 공존을 하면서 현재도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메흐메트 2세의 그 관용정책 때문에 그런데 그 메흐메트 2세가 뭐냐면 종교별로 각 구역 섹션을 진짜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져가지고 마음대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마음대로 종교하게 활동하게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그 관용인 게 뭐냐면 각 종교의 성전 마음대로 지어라고 해요. 기독교 교회 지으십시오. 유대교 교회 지어요. 다 지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탄불 가면은요. 어?
여기 이슬람교 도시 아니었어? 저기 왜 교회가 있지? 매우 매트에 있었다며 그렇다니까요. 단 그래도 선은 딱 그어요. 당시 메흐메트 2세가. 자, 기독교 교회 지어도 좋습니다. 천주교 가톨릭 성당 지어도 좋습니다. 단 이슬람 성전보다는 규모를 작게 만드십시오. 이슬람 국가니까. 메흐메트 2세 때 그 동로마 교회가 이름을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지금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로 요때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도 검색해보면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가 유화로 남아있어요. 뭐 메흐메트 2세뿐만 아니라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술탄 왕들의 초상화가 남아있거든요. 이거 원래 이슬람 율법엔 이러면 안 돼요. 이슬람 율법에는 그 인물과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면 안 된다고 나와있어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뭐야, 그 모하메드는 얼굴을 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모하메드를 묘사한 그림 보면 다 얼굴에 하얀 천이 들여져 있거든요. 얼굴 보지 말라고. 그런데 메흐메트 2세뿐만 아니라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왕들은 다 대놓고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그림 좀잘 그린다는 이 화가들을 초대해가지고 초상화를 그리게 시켜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아시죠? 뽀샵, 응? 약간 조인성 같이 그려주세요. 하하하하하. 꽉 막힌 그런 이슬람 그 왕이 아니었어요.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아, 나도 초상화, 저 유럽 왕들처럼, 어? 초상화를 좀 남기고 싶은데, 아, 그 말, 저 유럽 이슬람 율법 저거, 아, 뭐 적당한 뭐 선이 없을까? 하다가 실제로 메흐메트 2세가 한 말이에요. 초상화는 전신 그림 아니잖아. 바스트업. 이게 상반신 그림이잖아. 사이즈도 작고. 야, 이거 괜찮아, 이거 그러면. 전신 그림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이거는 이슬람 율법 안 어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자, 이제 세계 최강 국가, 오스만 투르크의 기틀을 만든 메흐메트 2세. 당시 서유럽은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어느 정도 건국이 된 상태인데, 그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도토리 키재기. 그냥 동네 원시 국가 수준이었어요. 제국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거의 그냥 동네 영주 반상회 수준이었지만, 당시 이미 오스만 투르크는 대문명 제국을 이미 건설한 상태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을 꿀꺽 드신 나라니까, 오스만 투르크, 독일, 영국, 프랑스가 동네 반상회하고 있을 때, 오스만 투르크는 이미 대문명 제국을 건설한 거를 우리는 왜 모르냐? 지금 세계의 패권은 그 당시 도토리 키재기하던 반상회하던 영국, 프랑스, 독일, 나중에 또 미국, 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의 역사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비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무식한 국가라고. 절대 무식한 국가 아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요. 메흐메트 2세의 또 다른 업적. 뭐냐? 이스탄불의 새로운 이슬람 궁전을 만들자 해서 건설을 한 것이 1478년에 완공된 톱카프 궁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탄불 관광 가시면요, 아마 제일 처음 그 관광 가이드가 데려갈걸요? 여기요? 톱카프 궁전이라고. 와, 붙어있거든 그게요. 성소피아 대성당 있잖아요. 성소피아 대성당 바로 옆에 지금도 있어요. 톱카프 궁전이라고 해서 이스탄불 명소예요. 도보거리니까 아마 성소피아 성당 보고 뽀뽀뽀뽀뽀 이동합시다 여러분들. 자, 하나 투어 따라오세요. 글로 갈 거예요. 톱카프 궁전이요.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경복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정궁, 경복궁이요. 뜻이 뭐냐면 톱이 그 자르는 톱이 아니라 대포란 뜻이에요. 카프는 궁전.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궁전이 바닷가에 이렇게 건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벽, 바다를 향하는 성벽에는 대포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포가 설치된 궁전이란 뜻으로 톱카프 궁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끝에
하렘이라고 해가지고 왕실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무려 250개의 방이 있어요. 진짜 화려한 방, 하렘. 이게 하렘이 일단은 신성한, 금지된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 일단 왕실 여인들이 있고 왕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요. 샤! 금지된 구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유럽에서 이 하렘을 굉장히 비하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중에 많이 묘사를 해요. 궁금하겠지. 금지된 저 안에는 여인들만 있고 뭐가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어? 아주 퇴폐적인 일을 했겠지. 안 그래?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나중에 서유럽에서 막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등등등등에서 퇴폐 장소의 대명사로 이 톱카프 궁전 안에 있는 하렘으로 인용을 해. 어우, 저 하렘 같은 곳. 아유, 너희는 하렘 같은 곳에 사냐? 어유, 이 동네 완전 하렘이야, 하렘. 어, 지옥불 맞아라, 하렘. 그래서 오와, 대박. 그래서 나온 게 하렘이에요, 뉴욕에? 하렘 디자이어. 아니요. 하렘 스펠링도 다르고 뉴욕에 있는 하렘은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어? 왜 갑자기 생뚱맞게 뉴욕에 네덜란드 도시가 여러분 기억 안 하십니까? 원래 뉴욕은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원래 뉴욕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잖아요. 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와가지고 거기 식민지 만들었어요.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만들고 뉴욕 양키스 있잖아요. 양키가 우리는 옛날에 양키 고홈이라는 그 반미 투쟁 구호 때문에 약간 안 좋은 뉘앙스인데 양키라고 하면 욕으로 알고 계시는데 양키 고홈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양키 뉴욕 양키스는 문 닫아야죠. 양키는 원래 뉴욕에 살고 있던 네덜란드계 주민의 별명이었어요. 왜? 당시 네덜란드계 주민 가운데서 가장 흔한 이름이 얀키였거든요. 거기서 유래를 한 거예요. 당연히 네덜란드 땅이다 보니까 원래 네덜란드에 있는 지명을 많이 따서 뉴욕에다가 붙였겠지요.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인 하렘을 갖고 온 겁니다. 하렘과는 달라요. 자, 메헤메드 2세의 뭐 좋은 점만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권력욕.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잔인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권력은 아버지와도 나누지 않는다. 권력은 형제와도 나누지 않는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방원, 킬방원 봐봐요. 조선 태종. 뭐 배다른 동생 이방번, 이방석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메흐메드 2세가. 앞으로 누구든지 술탄 되면 그 술탄을 제외한 모든 남자 형제들 다목 졸라 죽이고 그 형제들의 아들까지 다목 졸라 죽인다. 그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메흐메드 2세가. 자, 다시 이제 그 유럽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 동안에 유럽이요. 또다시 한번 헛발질을 해요. 헛발질을 해요. 14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론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이탈리아에서 꿈을 먹고 자란 이탈리아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한테 돈 주면서 너 가서 인도 가서 후추 가져와. 그래서 얼떨결에 발견한 게 미국이죠. 그것도 했지만 뭘 했냐면 1492년이 이제 유럽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게 뭐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스페인이 없었어요. 지금 스페인 땅은 카스티야, 또 아라곤, 그라나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렇게 세 나라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쪼개져 있어요. 그거를 그 카스티야의 이사벨이라는 여왕과 아라곤의 페르난도라는 국왕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나라를 하나로 퉁쳐서 합쳐버려요. 카스티야, 아라곤, 합체! 야, 빰!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라 국호를 에스파냐, 즉 스페인으로 바꾸고 통합 왕국을 만들어요. 1492년에.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에스파냐, 그 지금의 스페인 국호죠. 에스파냐라는 이름이 뭐냐면 원래 그 땅이요. 그 땅이 로마 시대 때는 히스파니아라고 불렸던 땅이었어요. 히스파니아. 히스파니아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당시 언어로 토끼의 땅이란 말이거든요. 깡총깡총 토끼. 로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당시 지금의 스페인에 토끼들이 많아가지고 깡총깡총 집토끼 산토끼. 토끼가 많이 산다고 해서 토끼의 땅 히스파니아로 불렸는데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이 우리 결혼하면서 나라 하나로 크로스 통합 왕국을 만들면서 여보 자기 우리 이름 바꾸자 나라 이름 계속 옛날처럼 카스티아와 아라곤이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 나라 이름 뭐로 할까 장명소 갔다 올까 옛날에 이 땅 이름이었던 히스파니아 이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에스파니아로 하는 게 어떨까 너무 이름 멋지다 알았어. 오늘부터 그러면 이 통합 왕국의 이름은 에스파냐로 한다. 해서 에스파냐, 즉 영어식 발음은 스페인이 된 건데. 한 나라 더 있잖아요. 맞아요. 남쪽에 그라나다라는 왕국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라나다 왕국은 당시 이슬람 왕국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스페인 땅 안에 그라나다. 이거를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이사벨 페르난도 부부가. 여보, 크로스, 출동! 그라나다 왕국의 궁전이 아람브라의 궁전이거든요. 지금도 가면 있죠. 이사벨 여왕은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엄격한 여왕이었냐면 이슬람이었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도 죽여버려요. 이야, 그라나다 왕국을 침공하면서 밑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밑에 있는 그라나다 왕국을 침공하면서 다 죽여. 이슬람과 관련된 물건들 뭐 다 죽여, 다 없애, 박살내. 근데 아람브라의 궁전을 딱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벨 여왕이. 그래가지고 저거는 차마 못 부수겠다라고 해서 아람브라의 궁전만큼은 남겨놔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관광 가서 보시는 스페인의 아람브라의 궁전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기타 연주곡도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 이 전체 스페인 왕국을 통일시킨 것을 레콩퀘스타라고 했다고 옛날에 제가 그 남미 편 할 때 말씀드렸죠. 레콩퀘스타가 영어로는 뭐냐면 리콩퀘스트예요. 다시 정벌하다거든요. 즉 이슬람 세력들 다 스페인 땅에서 몰아내고 다시 기독교 세력이 정복을 했다 해서 리콘퀘스트라고 하는데 이게요. 이사벨 여왕이 지금부터 헛발질을 해요. 뭘 하냐면 카톨릭이 아닌 애들 다 방빼가 된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 방빼, 나가. 유대인, 너희들도 카톨릭 아니잖아. 그치? 나가. 해요. 물론 시안을 줬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이틀 내로 다 재산 정리하고 나가. 안 그러면 그 재산 우리가 나라가 먹는다 꿀 거. 국가 재산 한다. 어떻게 그걸 이틀 만에 처리를 하고 가요 그걸요. 즉 다 놔두고 그냥 방빼 나가. 우리나라에서 나가. 였거든요. 이게 엄청난 실수였어요. 왜 실수였냐.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